굿모닝, 송쌤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미라클 모닝, 하루 한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공삼오 카페, 그리고 제 밴드, 송쌤의 공인중개사법. 거기서 문제 푸시고, 해설 강의는 여기에서. 유튜브, 송쌤의 공인중개사법. 문제 풀게요. 32례 때 문제를 수정을 했어요.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이행명령은 구두 또는 문서로 하며 이행 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해야 한다. 틀렸죠. 구두가 보이면 안 된다. 구두 또는 문서 X. 구두가 보이면 안 된다고. 바지 길게 입자 이렇게 했던 거. 바지 길게. 구두가 보이면 안 되니까. 옛날에 그 똥싼 바지 길게 입는 거. 그런 거 있었어요. 구두 X. 1번 틀렸고 2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승인받지 않고 목적 변경해서 이용한 거. 요거는 오용한 거죠. 승인받지 않고 목적 변경, 잘못 이용한 거. 오용은 5%, 10%가 아니라 5%. 2번도 틀렸고, 방치가 10%, 임대는 7%. 오용 5%. 승인받지 않고 목적 변경, 잘못 이용하는 거. 오용 5%. 기타 나머지들 7%. 그래서 2번은 오용이니까 5% 이렇게 해야죠. 10% 틀렸고, 2번 틀렸고, 3번.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틀렸죠. 명문 규정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의 제기는 30일 이렇게 외우는 거죠. 규정이 있다. 3번도 틀렸고. 4번.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며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한다. 맞죠? 답은 4번. 이행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거는 중지, 이미 부과된 건 징수. 4번 맞고, 시험에 여러 번 나왔죠. 답은 4번. 5번. 최초 의무 위반이 있었던 날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틀렸죠. 뭐가 틀렸냐면, 시점이 틀렸어요. 최초 의무 위반이 있었던 날이 기준이 아니라 최초 이행명령 있었던 날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5번 틀렸고, 이따가 정리해 볼게요. 답은 4번. 이행강제금 부과 순서.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바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먼저 하고, 이행명령을 불이행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요. 요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먼저 하고, 이행명령을 불이행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기준 시점이 최초 이행명령 있었던 날이 기준이에요. 이행명령을 불이행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니까. 의무 위반이 있었던 날이 기준이 아니라. 이행명령을 먼저 하고 이행명령을 불이행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그래서 기준 시점이 최초 이행명령 있었던 날이 기준 시점. 오늘은 여기까지. 송빠!